최대 풍속 초속 37m, 중형급 위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 태풍은 오는 10일 아침 남해안 앞바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비와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홍수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 댐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가 없도록 저수량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홍수기 전반기 주암댐 제한 수위는 67%, 7일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61%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을 하고 있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요. 강우량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예비 방류가 필요하거나 수문 방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의사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강우 예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암댐은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처럼 다목적 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수만 저장하는 화순 동북댐과 달리 홍수 조절까지 담당합니다. 이런 다목적 댐의 경우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일 때 저수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댐 저수율이 70에서 80%까지 도달해서 수문을 방류할 경우 댐 하류 지역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18일 주암댐이 최대 저수율 70%를 기록한 이후 홍수 조절을 위한 수문 방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수율을 61%대까지 낮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비가 안 온다고 가정해도 현재 확보된 물로 내년 말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암댐의 현재 저수량은 동시기 과거 평균 대비 114%,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200% 수준으로 과거보다 많은 용수를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극심한 가뭄 탓에 용수 부족 문제를 겪으며 주암댐 수문 방류를 우려하고 있는 지역민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홍수기에서 벗어나는 10월부터는 집중호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용수를 저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